안녕하세요. 이번 강좌는 오퍼레이션 툴바의 코널 아이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코널 아이콘은 프로파일의 모서리 부분에 라운딩을 시켜주는 기능으로 툴즈 툴바에서 세 가지 보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. 코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툴즈 툴바의 트림 올 엘로먼트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. 트림 올 엘로먼트는 선택한 프로파일의 양변을 잘라내고 라운딩 해주는 기능입니다. 라운딩 할 첫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. 라운딩 할 두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. 마우스를 드래그해 라운딩 할 적당한 위치를 지정합니다. 계속해서 코널 아이콘의 보조 기능인 트림 퍼스트 엘로먼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코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툴즈 툴바의 트림 퍼스트 엘러먼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트림 퍼스트 엘러먼트는 첫 번째 선택한 프로파일만 잘라내고 라운딩 해주는 기능입니다. 라운딩 할 첫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. 라운딩 할 두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. 마우스를 드래그해 라운딩 할 적당한 위치를 지정합니다. 첫 번째 선택한 프로파일만 잘라내고 라운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노트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코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툴즈 툴바의 노트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노트림은 선택한 양변을 모두 남기고 라운딩 해주는 기능입니다. 라운딩 할 첫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. 라운딩 할 두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. 마우스를 드래그해 라운딩을 적당한 위치를 지정합니다. 지금까지 코널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